민수라, 오늘은 기별이 오겠니? 너도 새 식구 오면 좋겠지? 고등학교 갈 때는 생각해봤어? 어. 어디? 과학고? 아니면 너 외국어 좋아하니까 외고로 가던지. 외고든 과학고든 지방에 기숙사 있는 학교. 식사하세요. 먹을 거 천지인데 껌 묻든 것만. 응? 할아버지, 요 근처에 게이트볼 경기장 생긴 거 아세요? 게이트볼? 네. 그 막대기 같은 걸로 공 치는 건데요.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 많던데. 할아버지도 한번 가보세요. 집에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. 김 사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보시던지요. 걱정 마라. 이 할아버지 이제 심심할 일 없다. 네? 빨리 먹고 일어나. 늦겠다. 이 할아버지가 아주 가까운 동무가 하나 생길 것 같아서. 가오니 너도 기대해라. 동무? 뭔데? 아니야, 빨리 준비해. 이제 강유한테까지 커밍아웃을 하시겠다. 잠깐만, 설마 집으로 끌어들이시는 건 아니겠지? 아, 머리 아파 진짜. 네, 사장님. 종로갈비 갔다가 브루나 가는 길. 수원? 아, 나 오늘 일 있어서 안 되는데.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. 네. 샛불도 단 김에 빼라고. 사직동 들어간 김에 단판을 쳐야지. 그래, 뭐 할 말 있어? 네, 합시다 결혼. 까짓거. 안녕하세요. 주방으로 가져갈까요? 아니, 여기 그냥 두세요. 제가 갖다 놓을게요. 감사합니다. 양지랑 사태. 네 박스, 네 박스 맞죠? 예. 요놈이. 요놈이 양지. 요놈이 사태예요. 요놈이 사태. 사태. 아유. 아유, 무거워. 아침부터 배달 왔어요? 예. 여긴 어떻게? 어? 설악이랑 알아요? 그럼 일 보고 가세요. 그래, 다녀와. 저분이 이 집 아들이세요? 셋째잖아요. 어쩜. 어쩌다 또 이 집 아들이래요? 어쩌다 또 여기 배달이래요? 오늘은 차 안 가져가세요? 점검 맡겠습니다. 태워다 드리면 좋은데 제가 일이 좀 있어서. 네, 뭐 태워다 준 걸로 칩시다.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어요. 맨날 입으로만 인사드리고
고기 한 번을 못 사드렸네. 염치 없게. 잘 지내세요. 어디 가요? 아니요. 그냥 인사드린 거예요. 택시 온다. 가세요. 부잣집 아들이었네. 부잣집 아들이든 말든 잊자 잊어. 이제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. 잘 지내세요? 뭐야, 꼭 사귀었다 헤어지는 것처럼.